암을 치료하시는 환자분들이 울렁거림, 가려움, 피부 증상 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방사선중의학과 박종무라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엑스레이와 같은 이온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 환자들에게 치료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완치 목적 또는 뭐 수술 후 보조적 목적 아니면 완화적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쓰이는 치료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암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 특히 암 전문 병원일수록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48%의 환자에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5%의 환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대다수의 환자에서 방사선 피부염이 발생을 하고요. 대다수는 저등도 심하지 않은 정도의 유방암 환자들에서 피부염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정도에서는 뭐 얼음찜질 아니면은 알로에젤 같은 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 심한 피부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사선 크림을 발라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담당이와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얼음찜질 같은 경우에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용 전에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 방사선 치료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방사선 피부염이 자주 발생을 하고요. 많은 분들한테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나 양상, 뭐 빨갛다든지 까맣다든지 하는 거는 환자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마치 그 우리가 햇빛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빨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까맣게 되고 또 심하게 짓무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서 뭐 스테로이드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크림 같은 거를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거는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바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방방사선 치료 후에 생기는 방사선 피부염은 심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치료 끝나고 한 달 정도면 거의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피부색은 한 6개월, 길면 1년 뒤면은 거의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에, 그 다음에 방사선 후에 각각 겨드랑이 뻐근함이라든지 관절 움직임 제한 또는 그 겨드랑이 부종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보통은 수술 후 90일 이내라고 하면 수술과 조금 더 관련된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고 방사선 치료 후 1년 뒤 이상이라면 뭐 1년에서 3년 사이라고 하면 방사선 치료에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일단은 경과 관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재활의학과 가서 뭐 상담 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반 쪽에 방사선을 받는 경우 특히 직장에 방사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직장 안쪽에 점막이 헐면서 설사라든지 변비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방사선에 의한 부작용이 흔할 수 있고요. 특히 항암 치료를 같이 한다고 하면 더 심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횟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많이 묽은 변을 보거나 탈수 증세가 생기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하시는 데 불편할 정도가 되면 약을 처방받으셔서 그 약을 복용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입안 점막이 헐었을 경우 식사하실 때 통증 같은 거 느끼실 수가 있고 입안뿐만 아니라 식도에도 점막이 상처를 받으면서 삼킴 곤란이나 이물감 이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통증과 불편감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 후에도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영양이 많은 음식들, 그 다음에 자기 체중이 줄거나 급격하게 줄진 않는지 이런 걸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식사하시는 게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일단은 진통제나 그런 증상을 줄일 수 있는 약을 복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고형식보다는 유동식이 도움이 될 거고 그마저도 어렵다라고 하면 영양음료 같은 거를 한번 섭취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경구로는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의학적인 또는 침습적인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병원, 특히 대학병원 외에 여러 병원들에서 면역주사 아니면은 무슨 면역활성제, 고압산소 치료, 고주파 치료, 온열 치료 이런 것들을 자주 권하고 있는데 이런 치료들이 암에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면역주사와 같은 것은 그 면역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활성화되거나 또 다른 이상 반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 정 궁금하다 하시면 담당의사랑 상의 후에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에 따라서 많이 다를 텐데요. 골반 부위를 받은 경우에는 안쪽이 어떤 질 안쪽의 건조감 또는 그 발기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4에서 6개월 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 정상적인 성생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4에서 6개월이 지나도 어떤 질 협착증이라든지 발기부전이 있으면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신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 보통은 방사선 치료 후 1년 뒤면은 안전하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임신을 원하실 경우라고 하면 방사선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나 뭐 다른 치료도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암 치료 전에 먼저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뭐 정자은행이라든지 난소 동결이라든지 하는 그런 산부인과적인 치료, 산부인과적인 시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전에 그런 필요한 시술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임신이 가능한 시점, 뭐 항암 치료 후 1년 뒤라든지 이런 가능한 시점에 임신을 시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방사선뿐만 아니라 암을 치료하시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통증부터 울렁거림, 가려움, 피부 증상,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을 많이 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거를 참는 게 더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안 해주시면 의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사한테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이런 부작용들을 안고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면 우울감도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같은 거 아니면 다른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